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단기항공사 문동길입니다. 자, 2022년 메인 시험인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 시험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새로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2023년 공무원 시험 준비는 이렇게.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 그다음에 1년 동안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 수업은 이렇구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수기, 수강후기 기준으로 볼때 가장 많은 제조업의 특징,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편안했다라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것들을 줬는지 제 강의의 특징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저는 일단 수험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요, 안정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성만 갖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양을 많이 늘린다라고 하면 마지막 마무리 반복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만 따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미스라는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고루 갖춘 커리큘럼이다, 고루 갖춘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안정성을 좀 확인시켜드리기 위한 데이터를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일단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했고요. 현재 공단기 수업 중이고 제 모든 데이터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데이터로는 이제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공단기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뭐 처음부터 제가 1위였던 건 아니고, 제가 지금 ST에서 강의 시작한 지 ST 공무원 수업은 13년 차고요. ST 컴퍼니에서 강의를 진행한 지는 10년 차입니다. 제가 처음에 공단기 런칭했을 때 7위부터 8위였죠. 8위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한칸한칸 올라가면서 한해한해 쌓아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검증을 받아오면서 이한칸한 칸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검증을 받아가면서 온 이제 완성된 커리큘럼이다, 완성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렸고요. 자, 그러면 뭐 양력으로 볼 때는 안정감을 이제 이런 걸로 좀 드리고 싶고, 그럼 구체적인 수업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안정감을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이 한국사 학습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할까라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물결 표시처럼 쭉 해놨는데, 한국사 시험의 난도라는 건요, 이렇게 좀 물결치는 경향이 있어요. 쉬울 때도 있고, 그다음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너무 쉬울 때 기준으로 학습한다라고 하면, 물론 당시에는 편하겠지만 시험 난도라는 게 요동치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갔다라면 바로 미스가 발생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 그래도 한두 문제 놓쳐도 되지 않나 할수 있는데, 이거 우리 시험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한국사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시험이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일 거예요. 근데 한능검과 공무원 시험의 차이점이 제가 볼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한능검의 경우에는요, 일정한 점수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일정한 점수를 넘어가면 누구나 똑같이 1등급, 누구나 똑같이 2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한두 문제 더 맞히기 위해서 양을 막 늘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대한 짧게 효율적으로 학습하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경쟁자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커트라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문제를 더 맞추냐 못 맞추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다 맞춰야 된다, 거의.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한능검의 경우에는, 여러분 한능검 1년에 몇번 보는지 아세요? 그냥 이름만 알고 아, 내가 몇 월에 봐야지 이러면서 검색을 하지, 한능검이라는 시험의 특징은요, 2개월에 한 번씩 봐요. 1년에 무려 6번이에요. 그럼 이번 시험을 내가 못 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 보면 돼요. 그럼 다음에 못 봤어요? 두달 있다 그 다음에 보면 돼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요, 주기가 1년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1년을 소모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좀더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안 됐다고 두달 뒤에,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실하게 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상응한 합격하는 점수까지 빨리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이런 거 말고요, 좀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뭐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건 느낌이잖아요. 사실 한국사 시험을 볼때 시험 문제가 딱 공개되고 나서 강사인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쉬워요. 왜요? 저는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때 어땠을까라는 것은 합격, 우리 정답률, 합격률이 아니라 정답률을 보면은 명확해요. 정답률이 60%대 정도다라는 얘기는 중상급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상급이에요. 그렇죠? 80%대 넘어가는
굉장히 낮은 난도의 문제랑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쉽다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직업이 이거니까. 근데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보면요. 19년부터 22년까지 한국사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때요? 빨간색이 국가직이고, 그다음 파란색이 지방직이에요. 전반적으로 90점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인 시험들이 조금 있죠. 조금 어려웠다라고 할 때는 80점대로 한 문제 정도 빠지는 시험이죠. 이렇게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이 역대급이었죠. 역대 이런 시험 있나요? 없습니다. 지방직은 일반적인 시험이죠. 오히려 작년 지방직보다는 지금 점수가 좀 떨어졌죠. 그렇죠? 작년 지방직 수준 그거보다 약간 어려운 정도. 왜냐면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자, 근데 너무 어려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뭐 많은 내용을 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최근 시험, 뭐 올해 시험이 여러분들 기억이 제일 많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직을 기준으로 아 한국사 쉽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빼야 돼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지방직 보기 전에 국가직을 딱 보고 제가 처음에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합격생 평균이 여러분 97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한국사가 쉬우니까 좀 빼야지. 힘을 빼고 살살 내용도 줄이고 양도 줄이고. 근데 사실 생각을 익혀야 돼요. 우리 시험의 특징을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 시험은요, 합격생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97.3이라는 국가직 9급, 예외적으로 좀 쉬웠던 시험, 요 시험의 점수를 딱 보면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문제도 미스라면 안 된다는 거. 그쵸?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울 때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난도가, 뭐 굉장히 어렵진 않죠. 우리 원래 기준점으로 돌아왔는데 요런 시험에서는 이제 미스가 양을 줄일 때는 날수 있으니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STS 강의한 지 지금 뭐 10년 차다라고 했는데 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시점은 2018년도, 19년도 여기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험이 좀 어려웠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난도일 때도 있죠. 이럴 때마다 결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커버하는 커리큘럼, 커버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이 모든 데이터는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쯤 했을걸요? 이런 게 아니라 제 수업의 교재에 어딨고요. 1차적으로 교재죠. 교재에 어딨고요. 그 다음에 강의 중에는 어떻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가 예상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있어요.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 그죠? 이랬을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쉬운 시험, 요걸 보고, 빼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문제로 틀면 안 된다. 그 일반적인 시험으로 난도가 조금 더 높아졌을 때 당연히 다 커버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 우리 시험은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제쿼리에서 지난 데이터들은 제가 그냥 올려놨다라고 했죠. 그거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려도 여러분들 이렇게 탁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재들을 보면은 해마다 다 반영을 해요. 빠졌던 거 반영하고. 그러니까 여기 논란됐던 문제들은 모두 다 다른 교재도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올해 걸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 시험. 국가직은 너무 쉬워서 별도로 얘기할 게 없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문제가 두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정답률이 63%죠. 그렇죠? 이 정도면 중상급 문제예요. 강조의 정변이란 주제고요. 강조의 정변. 요 내용은 제가 수업 중에 못해도 1년 동안 한 50번 이상 한것 같아요. 한 커리에서. 근데 교재에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교재, 기본서, 사료, 동일한 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판소노트에도 요약된 내용이 있고요. 수업 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고요. 그래서 강조를 강조했다는 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있고요. 이런 것들. 강조의 정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정답률 이제 40%대인데 이거는 고난도 문제죠. 원래 안중근 관련된 거는 선지를 출제되면서 시기 묻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특이하게 인물 문제를 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본서, 그 다음에 여기죠. 기본서, 그 다음에 판소노트. 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교재예요. 그리고 교재를 기준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들을 커버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전년도에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라는 측면은 기존의 데이터들 보시는 것처럼 저는 기출의 명확한 분석에서 출발해요. 우리 앞에서 제가 강조를 강조하면서 살짝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강조 정변 문제가 올해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이 전에 어디서 출제되냐면요. 데이터 명확하니까 2017년도 기상직 7급이에요. 2017년도. 5년 전이죠.
그리고 기상직 7급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그 해에 추가 채용 9급에서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양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미스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모두 다 커버하면서 가는 거예요. 대신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부담감을 줄여주는지는 커리큘럼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요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정답이 좀 높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고난도 문제 분석이 있는데 요건 가볍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수업에 모두 다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현대사 난도가 좀 높아지는 추세예요. 비중과 함께. 그리고 얘기 드렸죠. 아까 강조정변은 2017년도 기상직 7급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역시 그해 추가 채용 문제였고 그리고 쭉 텀을 거쳐서 올해 나왔다고요. 올해. 그리고 문화사가 수업 중에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숙지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문화사 특강을 별도로 강화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기타 사료 대비도 마찬가지고요. 인물사는 딱 인물사를 막 확장시킨다라는 것보다 내용 안에 좀 녹여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 커리에서 다 녹아있는 내용이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비는 그냥 제 커리를 들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 커리의 특징이 어떤가? 안정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효율성이죠. 양이 무한정 늘어난다,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수험에선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그렇죠. 우리는 한국사가 아니라 수험 한국사다. 그럼 수험 한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수험 한국사는요, 시험 직전의 모든 내용을 모두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1, 2, 3, 4, 5에서 쭉 써놨는데 제 커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올인원 4분의 1 특강. 올인원 또는 판서로트 4분의 1 특강이라고 지나는 4분의 1 특강이에요. 제가 요약 강의를 처음 진행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이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좀 전에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내용을 평상시에 한국사 수준을 이만큼 올려놓고 이걸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저도 불가능해요. 저도 한두 달 놀고 오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요약 강의예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4분의 1 특강으로 러닝 타임 1시간씩 해서 18강으로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고요. 배속으로 하면 여러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한국사 전체를 내용 빠짐없이 18강에 끝낼 수 있습니까?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는 안 되죠. 왜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슬슬슬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최종 목표는 여기입니다. 4분의 1 특강. 일단 7월 달에 개강되는 강의는 올인원 기본 강의고요. 이 강의가 80강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강의는 이해하기 위한 강의예요. 이해. 그리고 이걸 절반으로 줄이는 게 보시면 올인원 2분의 1 특강이에요. 절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절반 이하입니다. 40%대로 줄여요. 30강 초반 정도 돼요. 그러면서 필요한 기출 선지까지 같이 보는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 단계로는 바로 4분의 1 특강이고요. 올인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18강으로 전체를 마무리하는 수업,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압축하면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게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제가 수업을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여러분들은 오늘 뭐하지? 내일 뭐하지? 모레 뭐하지? 이렇게 가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2023 데뷔로 처음 딱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출발해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리냐라고 하면 제 모든 커리의 중심은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가 여기가 파이널에서 우리가 만들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출입니다. 기출. 왜냐면 우리는 결국에 수험 한국사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누적된 기출 문제들을 쫙 분석한 다음에 유형화시키고 그 유형화된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툴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공식이죠. 그게 제 판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줄줄줄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여드리는 판서. 어떤 부분은 그림으로, 어떤 부분은 두 문자로, 어떤 부분은 표로, 어떤 부분은 위아래로 비교, 어떤 부분은 좌우로 비교. 출제 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현된 판서로트 교재를 처음에 보면요. 아니, 어떤 거는 위아래고, 어떤 거는 뭐 그림이고, 어떤 거는 두 문자 따놓고, 이게 뭐가 정신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책만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에 문제 푸는 툴, 공식화 시킨 게 판서고요. 이걸 가지고
이 판서를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을 드리는 게 올인원이에요. 그거부터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 기반한 문제 푸는 공식, 이 판서의 툴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판서를 그대로 간다고요.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익숙하니까 계속 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수험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의 핵심은요. 우리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은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낭 하나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의 배낭을. 근데 그 기억의 배낭을 메고 들어가는데 기억의 배낭이 한정적이니까 내용을 빼자. 부담 없이 빼자. 되게 듣기 좋죠. 근데 이게 아니라 핵심은요. 미스라는 게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압축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는 18강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럼 뒤에 가서는 처음에 이 내용이 필요하지만 압축해 놓으면은 뒤에 가서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과목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판서를 못해도 한 100번씩은 할 거예요. 100번씩. 처음에 들었는데 놓쳤다? 괜찮아요. 두 번째 또 합니다. 똑같은 판서를.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또 못 봤어요. 그럼 또 해요. 또 해요. 계속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재수업 평중에도 그런 게 있죠. 뒤로 갈수록 이런 얘기 나와요. 아, 너무 익숙하다. 또 똑같은 거다. 나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지루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는 얘기고요. 그거는요. 저랑 똑같이 한국사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점수를 빨리 올리는 방법은요. 앞에 있는 강사를 그대로 카피하는 겁니다. 저를 그대로 카피해주세요. 제 판서, 제가 한국사를 보는 부분을. 그럼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한국사 점수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점 맞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출에 기반한 판서가 핵심이고 이 내용을 올인원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걸 압축하는 거죠.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경우에 따라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바로 4분의 1로 가셔도 좋아요. 원래는 2분의 1은 이제 중간 단계로 제가 추가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 2분의 1, 4분의 1.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제일 덜 중요한 것부터 빼자라고 해요. 그럼 모의고사를 빼야 돼요. 모의고사라는 것도 결국에 뭐냐면 기출의 변형입니다.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줄이고 왜 이쪽 가서 헤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원본을 더 정확하고 원본을 더 많이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출은 또 하나의 기본서예요. 한 번 풀었다 끝이 아니라 최소 3, 4회 독하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기술적인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7강에서 제가 모든 분들을 접하면서 다 진행을 했던 것들이.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출에 기반한 내용으로 쭉 가서 한국사를 최종적으로 줄여서 18강으로. 지금 초시생 기준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시험을 보셨고 한국사 점수는 올해 시험이 괜찮았다는 분들은 굳이 앞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제 커리어의 특징을 설명드렸죠. 이해하고 줄여왔으면 다시 이해하러 갈 필요는 없다고요. 그건 왜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압축 강의들로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희생 커리어에서 지금 앞에를 하나 뺐죠. 그죠? 그러면 7, 8월 어떻게 해요? 좀 불안합니다라는 분들은 제가 올인원 기간, 7, 8월 기간에 올인원 4강, 네, 그 기준으로 복습 강의 한 강을 만들 거예요. 그럼 전체 볼 때 20강 초반이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서 노트를 떼어놓고 내용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문제 복습 문제로 실제 적용하면서 이제 문제 적용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생분들 가운데 지난 시험 결과가 좋았던 분들은요. 한국사 점수의 경우에 그런 분들은 올인원 다시 가지 마시고요. 그 복습 강의로 7, 8월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단계부터 조금씩 페이스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옆에 조그맣게 써놨는데 약점 보완 특강들은 그때그때 별도로 제가 올려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점 강화 특강. 전체적인 강의 일정은 제가 일단 7월부터는 올인원이 진행돼요. 올인원과 올인원의 복습에 해당되는 강의. 네, 그래서 몇 월 며칠 개강이고 교재 출간은 어떠하고 교재는 이제 올인원 이미 출간이 됐는데 그래서 출간 일정, 그 다음에 개강 일정, 종강 일정 이런 것들은 제가 카페에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 그 다음에 효율성 두 가지를 잘 배분해서 조율해서 잡고 가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에 적합한 제 커리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로 오셔서 네이버에 문동균 치시면은 공식 사이트 뜨거든요. 그거 누르고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 질문, 그 다음에 상담 모두 좋습니다. 주시면 저 또는 저희 연구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뭐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좀 더 힘내서 우리 23년도에 데뷔하는 우리 23년 시험은 여러분들 꼭 좋은 점수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네, 잘해봐요. 파이팅!